기자 수첩으로 넘어가 보죠. 청와대 출입 기자 안성룡 기자의 기자 수첩이 수요일은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성룡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 어제 큰일이 하나 있었네요. 예. 오늘 기자 수첩 그 얘기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왜 문창극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어제 그 문창극 내정자가 내정됐다는 뉴스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언론사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심대평 전 총리 이야기 뭐. 아, 강창규 전 공정위원장. 이런 이름들. 강철규. 강철규. 예. 오르내리면서 섭외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문창극 전 기자. 예. 이거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아셨어요? 저희도 깜짝 놀란 의외의 인사였습니다. 문창극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예. 아, 이 사람이 누구지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계 선배시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런 분이 임명이 되나 이렇게 아주 다소 이제 놀라고. 그 말씀은 전혀 예상 못했다. 그렇습니다. 예. 기자들도. 예. 그럼 발표 보고 그때 아셨어요? 저희는 이제 발표가 2시였었는데 예. 한 5분 전쯤에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이제 하기 때문에 예. 미리 이제 엠바고로 그 5분 전에 저희한테는 이제 알려줬었습니다. 5분 그래서 전에. 5분 동안 이제 문창극이 누군지 이게 막 찾아보고 검색하고 그러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야, 청와대 기자들도 예상 못했던 예. 인물이군요. 도대체 문창극 내정자 어떤 인물인가요? 올해 우리 나이로 67살이시고요. 충북 청주가 고향입니다. 예, 예. 예, 1975년에 중앙일보에 입사해서 최근까지 중앙일보 대기자로 활동한 제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계 대 선배시고요. 예. 기자 출신으로 총리에 내정된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면은 기자 출신으로는 첫 총리가 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기자 출신 첫 총리니까 기자들 특히 언제 뭐 신문사 기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예. 오늘 아침 신문들 쭉 보니까 평가가 썩 호의적이지 않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문창극 내정자는 기자로서 열심히 한 분이시고요. 성품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예. 외국에 출장 갔을 때 새카만 후배들의 짐까지 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새 인사청문 대상자들이 주로 재산 문제나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 때문에 낙마하곤 했는데 이분은 뭐 그런 것도 없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은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성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 문제, 인품 문제가 아니라 성향이 이번에는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극좌를 1로 하고 극우를 10으로 놨을 때 이분은 한 8, 9쯤에 위치되는 것 같습니다. 8, 9요? 그러면 예. 보수보다 조금 더 극우로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을 넘어서 극우적 성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들은 중앙일보 칼럼을 쭉 검색해보면 여지없이 드러나는데요. 김대중 그 주필이 조선일보에 있다면 중앙일보에는 문창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1970년도에 기자 생활을 했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어제 CBS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 생활을 같이 했던 분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남재희 전 장관. 윤창중 그 성추행 사건으로 유명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칼럼 세상 윤칼스라고 해서 우익적 칼럼을 썼던 분이시죠. 보수 논객이죠. 예. 윤 전 대변인은 말과 글이 아주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문창극 내정자는 말과 글이 세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윤 전 대변인은 깡패 보수 문 내정자는 젠틀 보수인데 매우 보수적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성향이 보수인 게 보수보다 조금 더 보수라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어차피 예. 박근혜 정부가 보수 정권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 이거 다 좋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분은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라고 평가하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색깔론에 동조를 하기도 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제 돌아가셨을 때인데 극단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대선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대선이 끝나면은 끝났을 때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찬사를 보냈었죠. 그래서 박벼 천가가 따로 없는 그 정도였었는데요. 그래요.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의 총리가 된다면 이제 우리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그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의문인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본인은 이제 총리가 되셨으니까 뭐 내정이 됐으니까 보수 진보 다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여태까지 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인사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박 대통령이 총리 기준을 제시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국가개혁의 적임자이고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분을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했어요. 국정 경험도 없고 행정 경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관패를 척결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그 말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 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면서 또 공무원 사회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더 잘 칼을 휘두르지 않겠느냐 또 이런 긍정 평가도
기자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30년 이상 기자로서 공무원들의 세계를 들여다봤다고 할 수 있겠는데 들여다보는 것하고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하는 거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란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본인의 이제 겸용이라고 표현해도 국정 경험도 없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박 대통령도 깊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깊은 뜻은 모르겠고요. 깊은 고민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문창극 내정자 지명까지 13일이 걸렸는데 꽤 오랜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박 대통령이 애초부터 문 내정자를 영주에 섰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은 좀 사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정. 어떤 네. 사정이 있었을까요? 이 안대희 후보자 낙마 이후에 박 대통령이 총리로 염두에 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대상자들이 또는 가족들이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해라라고 여러 명한테 뭐 이미 말을 했는데. 예, 맡아달라. 맡아달라. 예, 했는데. 그 대상자나 혹은 그 대상자의 가족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 총리에 내정되는 순간 모든 것이 까발려지고 망신만 당하다가 낙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대희 전 내정자 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단순한 이제 가정 추측이 아니고 민경욱 대변인의 어제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본인의 철저한 소신, 능력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의 반대 등 어려움이 많아서 인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창극 내정자가 총리 후보로 박 대통령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고르고 하다가 안 되다 보니까 문창극 내정자까지 왔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아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문창극 내정자까지. 이제 이 얘기 쭉 들으시면서 정말 인사청문회하고 언론 검증이 너무 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일 잘할 만한 사람들도 다 걸러지는 건 아니냐라는 사실은 청취자 문자도 좀 들어오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검증이 철저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 검증 단계에서 낙마한 사람들은 문제가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장관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는 쪽박촌에 뭐 알박기를 하거나 부동산 투기하거나 한 달에 1억 원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과 인사 청문 과정에 가혹한 검증을 이제 탓하기보다는 부실한 네. 사전 검증을 반성해야 되는데 사전 검증이 부실했다는 점 검증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구냐 이런 볼멘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하튼 문창극 내정자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될 텐데 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그 뭐 개인 제 사람의 문제나 이런 것이 이제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검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검증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 새로운 몇 가지 결정적인 의혹이 드러나면 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미 안대희 전 내정자를 낙마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정치적인 부담도 사실은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년만 갖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그 결정적인 한 방 두 방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문제. 야당이 만약 정말 낙마시키겠다 생각을 했다면은 예. 예, 이건 지켜봐야겠네요. 안성용 기자의 기자수첩 수고하셨습니다. 네.